그래서 보면 이제 전공정 중에서도 그세 가지 공정이 메인이에요. 아, 이게 세 개가 60%예요? 예, 그 정도 차지합니다. 예. 그 회사가 없으면 지금 이제 반도체 생산을 못 하니까. 산업정책연구원의 권영화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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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반도체 전문가라고 예.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뭐 주식 투자 업계에서는 애널리스트 예. 분이 계시죠. 예. 그 섹터를 담당하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그 투자가의 주식 예. 뭐 분석 예.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본 거고 진짜 예. 현업에서 좀 비즈니스를 하시는 예. 또 그렇게 들었는데 예. 간단하게 좀 어떤 일을 하셨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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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예. 반도체 분야에서 어느 정도 그런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반도체 업계에 한 10년 정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반도체 연구를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10년 정도 했을 때는 어떤 일을 주로 했냐면 제가 일본계 반도체 상사에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규모가 상당히 컸던 상사입니다. 예, 그 상사에서 제가 한 5년 이상 근무를 했고요. 또 다른 상사에서 한 2년 가까이, 2년 넘게 좀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했냐면 그 헤드헌터도 한 2년 몇 개월 정도 한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드헌터 할 때는 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인력들 이제 소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주로 이제 엔지니어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 적합한 자리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반도체 업계는 한 10년 정도 제가 대략 있었더라고요. 예, 그럼 박사학위도 반도체 관련해서? 예, 맞습니다. 예, 또 박사학위는 또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또 네네.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도 또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그게 이제 토탈 한 10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논문을 좀 많이 썼거든요. 궁금한데 뭐 이런 건 뭐 시청자분들은 안 궁금해하실 네. 수 있지만 제가 좀 궁금해서 예. 그 어떤 분야를 그럼 반도체에서 주로 이제 반도체 비즈니스죠. 주로 이제 기업들 위주로 많이 사례 연구를 했습니다. 아 사례 연구. 예, 그래서 뭐, 제가 한 20개 정도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거의 저 혼자서 이제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반도체에서 뭐 어떤 글로벌 기업이 있고 이 기업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예, 맞습니다. 예. 주로 이제 뭐 성공 사례라든지 예, 그런 걸 많이 했었고요. 예, 주로 이제 어떤 뭐 주로 이제 큰 기업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그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아, 예. 그러면 글로벌 웬만한 기업들도 다 알고 계시고? 예, 전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예,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이제 너무나 작은 업체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웬만한 규모가 되는 회사들은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봐야죠. 게다가 캐드헌팅도 예. 하셨으니까 확실히 예. 좀 이쪽 비즈니스 돌아가는 예. 동향이나 이런 건 잘 아시겠네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블로그도 또 하고 있어요. 반도체 관련해서. 그래서 네. 이제 블로그도 맨날 올리고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업계 그쪽에도 이제 많이 관심 있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나 기존 연구하시는 그 교수님들께서 주로 이제 뭐 현업에 안 계시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못해요. 아.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현업에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런 이제 현업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논문을 통해서 이제 작성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은 또 아무래도 업계에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닌 경우도 많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논문이라는 걸 별로 이제 안 써보셨더라고요. 그냥 보고서 많이 하셨는데. 네네네. 저는 이제 논문으로 좀 체계적으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예. 이렇게 동향을 또 잘 아시니까 또 기대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그래서 투자 관련된 좀 질문을 예, 드리려고 예. 하는데 예. 그 반도체가 사실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예. 차지한 비중도 상당히 높고 예, 그렇죠. 많은 예. 분들이 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예. 그 밸류체인상에 투자를 많이 하고 예, 계시는데 예, 예. 반도체 산업에 투자한다면 이게 용어가 너무 어렵고 기술이 예, 그렇죠. 어렵잖아요. 예, 예.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라는 예, 그런 기초 있죠. 지식이 예. 있을까요? 예. 일단은 반도체 산업 전반적인 어떤 그 상황을 좀 알면 많이 도움이 될 텐데요. 네. 그래도 이제 그래 알아야지 어느 정도 이제 투자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반도체라는 건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많이 아실 겁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런 데서 하고 있죠. 네. 예, 그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우리가 비메모리 이런 말 많이 썼는데. 보통 이제 그 말보다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는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 반도체를 하는 회사들이 나머지 회사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어떤 구성을 보시면 일단 메모리보다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 훨씬 더 큽니다. 예, 그래서 규모로 보면은 뭐 메모리가 한 30% 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정도 네네.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70% 이상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그쪽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좀 특징이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특징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한 기업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조 과정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설계를 합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걸 하냐면 제조를 합니다. 생산하죠, 그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반도체를 또 패키징을 해야 돼요. 패키징하고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 기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메모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기업에서 많이 다 합니다. 네. 물론 이제 팹리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네. 많지는 않습니다. 팹리스가 이제 설계하는 회사. 그렇죠. 그렇죠. 팹이 없다. 공장이 없다. 네,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예, 네. 네, 그 팹리스는 이제 설계만 전문적으로 네. 하는 회사들인데 네. 그 회사들이 이제 메모리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있긴 있어요. 아, 있긴 있는데 아,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다. 예, 있긴 있습니다. 네. 예, 몇 개 있는데 예,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가면 이제 이렇게 분화가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팹리스 그러니까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파운드리 네. 예, 이건 이제 뭐냐면 설계한 그 반도체를 제조하는 그런 네. 회사들 네. 파운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패키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테스트 해야 되는데 요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셋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회사들은 이제 주로 반도체 패키징을 하고 패키징한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세 개가 나눠져 있죠. 그리고 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거 어떤 뭐 정답은 없습니다. 예.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 설계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 구조를 보시면 되게 좀 단순하게 돼 있어요. 예.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는 사람들은 네. 메모리 쪽을 상당히 무시합니다. 아. 약간 마이너한 분야다. 예, 좀 뭐, 어떤 분들은 빵 찍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식빵 찍어내는. 빵으로 비유하자면 약간 좀 메모리는 식빵 같은 그런 느낌이고. 예, 예, 그래서 아. 그렇게 네. 저기 돼 있고요.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은 좀 설계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한 회사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해야 되고, 인텔 같은 경우도 보시면 네. 그 설계하면서 그 다음에 또 제조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 CPU 같은 경우에. 네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딜레이가 된 거예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미세화 공정 진전을 예, 진전을 못 시키고 있죠. 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설계가 좀 복잡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네네네. 좀 힘이 드는 거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예,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시스템 반도체 쪽에는 일단 보면은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는 네. 크게는 이제 DRAM하고 그 다음에 NAND 프레시 메모리. 그렇죠. 네. 크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네.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 네. 있지만 크게는 이제 많이 네. 사용되는 게 두 가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이제 단순하죠. 제품 자체가. 근데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은 상당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뭐 수백 가지가 될 정도로 네.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몇 개의 제품을 그냥 제조하는 거랑 많은 제품을 제조하는 거랑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효율이 안 생기겠죠. 네. 만약에 다 같이 한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은 이렇게 분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미세화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그러니까 미세화하는 공정이 있는데 네. 그 공정을 보시면 상당히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은 상당히 진행이 많이 돼 있어요. 메모리도 물론 돼 있는데 보시면 그 예전에 이제 반도체 제조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상당히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많았는데 지금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장비 있잖아요. 특히나 네네. 포토 장비 같은 경우에 네네. 예, 그 노광 장비가 그 ASML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 그 회사 예예 예. 그 장비만 해도 가격이 2천억이 넘습니다. 한 대 예 한 대 뭐 비싼 건 뭐 3천억까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장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거죠. 하다 보니까 이 팹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 공장입니다. 네. 그 팹을 건설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들은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IDM, 종합반도체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 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파운드리 전문 이제 생산업체들도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그 글로벌 파운드리나 아니면 뭐 UMC 같은 기업들이 네, 있어요. 네. 뭐 전 세계 파운드리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도 10나노 언더는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랑 예. TSMC만.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게 분화가 되지 않았나 더 심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예전에 뭐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반도체 이제 발전하는 그게 이제 뭐 일정 기간별로 이제 발전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더 미세하게 회로를 새기기 위해서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뭐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라든지 그런 역할 분담이 점점 더 나눠지는 그런 상황에 왔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삼성전자나 뭐 TSMC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나노 이하 공정을 지금 막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기업들은 또 잘만 하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미리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죠. 지금 이제 10나노 언더로 하는 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TSMC하고 그다음에 삼성 파운드리 밖에 지금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인텔에서 지금 최근에 파운드리 한다고 이제 진입을 선언을 했는데 아마 쫓아갈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뭐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상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10나노 언더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세 개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삼성, TSMC, 인텔. 예. 그런 상황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큰데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은 이제 두 개 기업에서 양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인텔이 이제 뛰어들면 또 나눠 갔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나누고 디테일한 얘기 좀 뒤에서 좀 그렇죠. 하기로 하고 자 그렇게 이제 반도체 약간 비즈니스 동향 그리고 이제 기술 발전이 어떻게 되는지 그 교수님 통해서 들어봤는데 그럼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 공정을 앞서서 이제 뭐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고 그다음에 OSAT라고 해서 뭐 포장 조립 포장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그렇다면은. 부가가치가 가장 큰 중요한 공정이 무엇인지 분명히 여기에 이제 투자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 전공정이 있고 이제 후공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공정이 더 과정이 더 뭐 길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100% 중에서 한 70% 정도. 그다음에 후공정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전공정 중에서도 그 세 가지 공정이 메인이에요. 노광 식각, 증착 공정. 아, 그 세 가지가? 세 가지가 한 60% 정도 차지합니다. 전공정에서. 네네. 예, 그런 상황이고요. 아, 이게 세 개가 60%예요? 예, 그 정도 차지합니다.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공정이 노광, 포토, 아까. 그러니까 그게 모광이 이제 빛을 비춰가지고. 그렇죠. 사진 찍는 거랑 비슷한. 그렇죠. 예. 이게 회로에 새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리소그래피라고 하는데, 그 새기는 그런 공정입니다. 예. 그럼 증착? 식각은 계속해서 막을 증착하고 이제 또 깎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증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물질을 뿌리고 노광 공정으로 뭐 이렇게 새긴 다음에 깎고 맞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반복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공정을 막 반복을 하는 거죠, 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그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에 집중을 하는 것이 부가가치가 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대부분 이제 하이테크 기업들이 다 이제 해외 기업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시면 지금 이제 뭐 소부장 뭐 이렇게 지원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일본 그 반도체 이슈 때문에 갑자기 확 떠가지고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장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한 80% 가까이가 지금 수입을 하고 있어요. 아, 전공정 장비. 특히나 그 노광 증착, 식각 장비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포토 그 장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수입입니다. 지금 일부 기업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 그 뭐 이렇게 하이테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거의 우리나라 일부 기업에서 일부 세메스라는 기업에서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거의 다 수입입니다. 주로 그러면 어디 뭐 일본 거나 뭐 네덜란드 뭐 아까 거잖아요. 말씀드린 이제 그 ASM에 그렇죠. 그 회사가 이제 메인이죠. 제일 부가가치가 높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죠. 그 회사가 없으면 지금 이제 반도체 생산 못하니까 그 10나노 언더 ASML 말고는 또 누가 있죠, 그러면? 지금 뭐, 반도체, 뭐, 포토 장비 업체들은 아까 말씀드린 세메스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아, 한국에는? 뭐, 일본이나 그런 데는 또 없나요? 일본에 있죠. 몇 개 있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아까 그 EUV 장비라고 하는데 그 장비는 이제 ASML, 그거에서밖에 이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독점이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제 독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뭐 그런 포토레지스트 노광 공정 같은 경우 그런데 증착이나 식각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증착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많이 좀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하는 기업들이 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테스라는 기업이라든지 뭐 원익 IPS. IPS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한 65% 정도는
일단은 그 투입하지 않고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식각도 몇 군데 있어요. 식각 같은 경우는 이제 세네스라는 회사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거기가 비상장사 맞습니다. 장애 주식인데요. 근데 가장 크죠 어떻게 보면. 예, 장애 맞습니다. 주식. 2조가 넘는 회사고요. 아. 삼성 계열사입니다. 아, 그렇죠. 예, 아. 예, 그 회사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그 회사는 이제 테스라든지 뭐 패키징, 네네. 세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어요. 아, 다 하고 있구나. 예, 그러니까 제일 큰 회사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다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TSMC가 앞선다고 봐야죠. 예.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쫓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쫓아갈 가능성이 있죠. 삼성의 이제 고위 임원 하신 분이 얘기하는데 네. 좀 최근에 그 반도체 비즈니스 동향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오면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예. 완전히 그냥 무역 전쟁이었는데 예,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로 오면서 예. 약간 기술 전쟁? 첨단 예. 기술 전쟁 이쪽으로 예, 지금 그렇지. 중국과 미국이 예. 대결을 하고 있는 구도인데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막 예. 그 미국에서 뭐 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투자 유치를 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최근에는 아예 그냥 뭐 반도체 첨단 기술 예. 뭐 그런 거를 뭐 내라 국가 예. 보안 차원에서 뭐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근데 사실 미국도 주요 고객이고 예. 중국도 주요 고객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사실 지금 뭐 어디다 줄을 서야 되는지 예. 그 부분을 지금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교수님 입장에서 보시기엔 어때요? 예, 일단은 지금 뭐 그 아시다시피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섰죠. 그렇죠. 완전히 섰죠. 예, 완전히 돌아섰죠. 예. 네네네. 그래도 이제 상당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죠. 네. 예. 한국은 좀 애매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중국이랑 이제 미국의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등할 정도로 올라왔어요. 미국이. 아,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거의 비슷한 예, SK 하이닉스. 약간 모자라는데 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약간 모자라는 게 중국이 예. 모자란 거예요? 미국이 모자란 거예요? 미국이 약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오히려 중국 비중이 좀 더 컸다. 예전에. 원래부터 컸어요. 중국이. 아, 근데 이제 미국이 많이 쫓아온 거죠. 아.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네. 삼성도 뭐 알려지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80% 정도는 미국과 중국이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중국도 상당히 포션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줄타기를 많이 했죠, 그동안. 그렇죠. 예. 근데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줄타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을 만약에 선택한다면 중국을 포기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공장이 다 있잖아요, 중국에. 그렇죠. 예. SK 하이닉스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우시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삼성은 시안에 있나요? 그렇죠. 낸드. 네네네. 네. 그쪽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을 가져가면 한쪽을 포기해야 되고 또 이쪽을 가져가면 저쪽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줄타기가 아무래도 제일 좋은 상황이죠. 예. 그럼 이 상황에서 줄타기 예. 할 수 있나요? 어느 쪽을 딱 택해한 게 아니라? 지금 뭐 지금까지는 잘해왔으니까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메모리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면 또 약간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양쪽 모두. 그렇죠. SK 하이닉스도 하고 있고 네. 삼성 파운드리도 하고 있고. 삼성이 일단 더 크긴 하죠. SK 훨씬 크죠. 좀 훨씬 크죠. 네. 예.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몇 년 전에 지금 네. 분할을 해가지고 완전히 독립 회사로 세웠잖아요. 네, 네, 네. 지금 그 회사 이름이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지금 그 우시에 지금 어느 정도 있고 막 옮기고 있어요. 어디로? 지금 우시 쪽으로. 아, 우시 쪽으로? 아, 중국 쪽으로? 예. 아, 네. 옮기고 있어요. 네. 예. 그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원래 고객이 다 중국이거든요. 아. 하다 보니까 중국 시장 워낙 크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 예. 그 다음에 삼성 파운드리 지금 오스틴 공장에 지금 파운드리 하고 있죠. 하고 있죠. 네. 예.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지금 윌리엄슨 카운티인가요? 네. 거기 뭐 한다고 뭐 얘기 나왔잖아요. 테네시도 나오고 뭐 계속 네,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투자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예. 하다 보니까 지금 파운드리만 본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삼성이 파운드리 독립한다. 별도 회사로 한다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파운드리 쪽.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 네. 그다음에 파운드리의 그 삼성은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또 이 특징이 있어요. 어떤 게 특징이냐면 지금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나노 쪽 지금 뭐 인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키운다고 네. 지금 얼마 전에 네. 발표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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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중국 비중이 더 커질 거라고요. 예.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특징이 두 회사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뭐 어떤 거냐면 삼성은 지금 하고 있는 게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고사양이에요. 그러니까 5나노 네. 이런 고사양 네. 파운드리고요. 네. 그 SK하이닉스는 저사양 그러니까 8인치 저사양 그 파운드리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이 좀 약간 두 회사 차이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다 뭐 고사양 기업들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쪽 고객들 상대하려면 네. 고사양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SK하이닉스는 저사양 아직까지 중국이 뭐 그렇게 뭐 미국처럼 팹리스가 이렇게 물론 발전하고 있지만 뭐 이렇게 고사양의 어떤 팹리스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약간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측면에서는 중국 쪽 예. 그쪽이고 예. 삼성전자는 미국 쪽 예. 그렇죠. 포커싱하고 있다라고 예. 볼 수 있고 예. 그게 사실은 뭐 그 자기가 주력하는 분야가 그 아무래도 이제 고객사 비중을 따져보면 중국이 예. 높거나 미국이 높아서 예. 좀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예. 사실 또 메모리 그 예. 시장을 보면 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예. 거의 그냥 새 업체가 거의 다 과점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이건 제 생각인데 예. 뭐 미국 쪽에 약간 좀 붙는다 하더라도 예. 어차피 이쪽은 메모리 쪽은 과점하고 있으니까 3사가 예. 중국에서도 뭐 딱히 그렇다고 해서 딴 업체 걸 쓰기 좀 애매하지 않나요? 아 그런 것도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나중에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중국 기업들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물론 네. 이제 포션이 크진 않습니다. 아직 뭐 1% 뭐 될까 말까 그 정도 수준입니다. 메모리가. 근데 앞으로는 더 크게 될 건 확실한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기술 예. 격차가 좀 많이 나지 않나요? 지금 많이 나죠. 한 지금 한 2년 이상 난다고 봐야죠. 예. 아, 2년? 예. 예, 더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최소한 그 정도는 난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해서 그럼 기술 개발을 하긴 해야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웃긴 게 제가 5년 전에 이제 그 업체들 뭐 임원들 주로 많이 이제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네. 그때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네. 인터뷰할 때. 네. 앞으로 중국이 몇 년 있으면 한국을 쫓아올 것 같습니까? 네.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엄청나게 투자할 때였거든요. 5년 전. 칭화유니에서 뭐 엄청나게 투자한 거 했어요? 네. 5년 전. 네. 5년 전. 거의 한 5년 전 얘기예요. 네. 근데 그때 한 90%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5년 정도 하면 다 쫓아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근데 지금 한 5년 거의 가까이 됐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반도체 기업도 무슨 뭐. 제대로 안 돼서 막 불안하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중국에. 이게 아무리 예상한다 해도 이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근데 갑자기 네. 궁금한 건데 네. 사실 디스플레이는 중국에서 많이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예. 반도체는 이게 훨씬 더 어렵나요? 이게 따라오기가? 따라올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반도체 흐름을 보시면 네. 맨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시작했다가 네.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 한국으로 왔잖아요. 네. 그 다음에 중국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는 예. 뭐 중립이다? 그러면 뭐 어떻게? 일단은 네. 지금 뭐 상은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죠. 어떻게 지금.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중국이 네. 상당히 기술 개발 많이 하고 있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쫓아올 거는 분명한 거죠. 아. 근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가 문제죠. 예. 근데 이제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역사가 상당히 길잖아요. 그렇죠. 예. 93년도인가 그때부터 넘버원이었으니까, 삼성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상당히 이제 전쟁을 많이 했어요. 치킨게임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네네. 그 몇십 개 있는 업체, 메모리 업체 중에서 살아남은 기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규 업체들이 들어올 때마다 가격을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래서 살아남았다고. 그러니까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원가 경쟁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다 보니까 가격을 팍 내려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신규 업체들은 가격을 팍 내리면 또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버틸 수가 없다는 거죠. 아. 예, 그런 걸 엄청나게 반복해온 회사입니다. 그런 노하우가 많이 쌓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다 있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공정이 또 워낙 우수하잖아요. 또 그렇죠. 예, 수율이라든지 이런 게 우수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상당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예. 앞서서 이제 그 예. EUV 장비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10나노 이하에서. 예. 근데 사실 그거를 네덜란드에 지금 현재 ASML만 만들고 있는데 예. 아무리 중국이 또 기술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예. 그 장비를 나중에 못 들어오면은 그렇죠. 사실상 또 경쟁력이 그렇죠. 예. 말씀을 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게 왜냐면 원래는 이제 그 SMIC라고 있어요. 네. 그 회사가 이제 중국 최대 파운드리 회사인데 그 회사가 지금 14나노 정도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EUV 장비 구입을 해가지고 네.
신나는 언더로 진행하려고 네.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제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쪽에 수출 못하게 하고 있죠. 예,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멈추고 있어요. 그래서 신나는 언더는 못하고 있어요. 원래는 계획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아. 예. 예.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좀 도와주는 측면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 도와주려고 도와준 건 아니겠지만 예, 예, 예. 그런 불구하고 좀 그런 반사익을 보는 게 좀 있긴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죠. 예, 아무래도. 예. 그래서 막 그 교수님 얘기를 정리를 하면 일단 예. 중국 쪽이 워낙 투자를 과감하게 하기 때문에 예, 예. 기술 같은 거는 예. 뭐 사실 못 따라온다라고 단정 짓기엔 좀 애매하다. 따라올 예. 수 있다. 따라올 수 있는데 예.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문제죠. 그리고 예. 설사 기술이 이제 따라온다 하더라도 예. 그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예. 수없이 또 한 10년 넘게 치킨게임을 해와서 예.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을 익혔고 예. 예. 그런 원가 절감이라든지 그런 그렇죠. 것에 경쟁력이 예.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은 예. 또 치킨게임이라든지 예.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예.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기업이다.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메모리 쪽에서 일단 그렇다는 얘기라고 이제 볼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사실 그 2019년인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나는 게 비전 2030을 네. 선언해서 네, 맞습니다. 2030년까지 이제 시스템 반도체 1위 네, 맞습니다. 이제 거머쥐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네. 해서 네. 그때 당시에 뭐 150조 투자한다라고 네. 얘기가 나왔다가 또 최근에 네. 얹혀진 것까지 합쳐지면 거의 240조 정도 계속 네, 그렇죠. 10년간 투자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네, 원래는 133조였습니다. 아. 네. 그랬다가 이제 증액을 했죠. 네. 네네. 근데 일단은 지금까지 그런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니까 네. 사실 TSMC가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예. 여전히 이렇다 할 예. 점유율 상승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과연 그 삼성전자가 그렇다면 예.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예. 그리고 뭐 따라잡을 수 있을지 그런 예.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니까 네네. 일단은 그 업력 자체를 보시면 TSMC는 이제 1987년도에 설립한 회사거든요. 모리스 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설립한 회사예요. 원래 미국에서 TI에 이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인데 그때 이제 처음 이제 파운드를 이제 사업 모델로 정한 회사입니다. 거의 시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쭉 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좀 힘들었어요. 근데 몇 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계속 넘버원이었습니다. 계속 이겨났어요. 네네네. 예. 그런 엄청난 회사입니다. 예. 근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 시작한 게 언제냐면 200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얼마 안 되죠. 근데 이제 불과 지금의 지금 그 어떤 시장 점유율을 한 게 얼마 안 돼요. 역사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원래는 시스템 LSI라는 그 사업부에서 이제 분사가 됐잖아요. 분사는 아니지만 아무튼 분할이 됐잖아요. 네네. 그게 몇 년 전에 됐거든요. 2017년인가 아마 그때쯤 된 것 같아요. 예. 그때부터 이제 나누면서 이제 커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보더라도 벌써 업력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삼성은. 예. 그러니까 원조는 이제 TSMC고 그 삼성은 이제 팔로워입니다. 추격자죠. 네. 예. 근데 엄청나게 따라왔죠.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따라온 거죠. 거의 한 18% 정도 하고 있으니까. 사실 미세화 공정 기술은 예.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수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 이제 네네. TSMC가 앞섰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리고 또 약간 더 빨랐습니다. TSMC가 약간 좀 빨랐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그래도 이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TSMC가 앞선다고 봐야죠. 예.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뭐 시장 격차율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신뢰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TSMC를 오랫동안 이제 고객들과 같이 이제 성장해온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쌓여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삼성이 깬다는 게 쉽지는 않죠. 예. 그리고 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또 많잖아요. TSMC는. 파운드리만 전업해가지고 이제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저것 다 하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네. 예. 예를 들면 이제 그 파운드리에만 이제 집중을 하면은 뭐 1등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저것 다 하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힘이 이렇게 분산되는 면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못 쫓아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뭐 삼성전자만의 강점? 강점이 뭐 있죠. 긍정적인 예.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격이 좀 싸죠. 일단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TSMC는 상당히 이익 마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실적 발표한 거 보면 엄청나더라고요. 예. 이익률이. 예. 근데 삼성 파운드리는 얼마 안 됩니다. 상당히 적습니다. 뭐 물론 이제 다른 이유도 있죠. 뭐 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네네. 연관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쫓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게 지금 3나노 있잖아요. 네네. 지금 뭐
내년 정도 뭐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이제 방식이 좀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그 TSMC는 이제 핀팩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방식이 좀 예전에 했던 걸 그냥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나노도 이제 그걸로 이제 진행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좀 방식을 좀 바꿔가지고 GAA 그래가지고 이제 Gate All Around라는 방식으로 써요. 이게 이제 전류를 좀 제어하는 그러한 기술이에요. 그게 상당히 이제 핀텍 방식보다는 상당히 앞선 걸로 이제 진보된 기술 예, 밝혀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앞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TSMC 같은 경우도 그 기술을 약간 이제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도입을 안 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2나노부터는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쫓아가려면 이제 새로운 기술을 해가지고 쫓아가야죠.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 쫓아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뭐 봐야 되겠지만 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AP 쪽 많이 하고 있잖아요. 3나노 뭐 이쪽.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앞서지 않으면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 후발주자니까. 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앞선다는 그 평가가 나와야만 삼성이 이제 쫓아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제 고객들이 이제 맡길 테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최근에 뭐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뭐 차량용 반도체부터 이게 되게 심해진 것 같아서 완전히 이제 사실 옛날에는 TSMC가 갑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반도체 팹립 서체들이 갑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워낙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쪽으로 좀 몰리고. 근데 사실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쪽 이게 너무 종속되다 보면 그게 리스크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대만에 또 여러 가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한 군데서만 이제 생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래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자국에 제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무래도 한 곳만 이제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은 또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죠. 이제 경쟁을 시켜야 돼요. 경쟁을 시켜야지만 또 가격이 경쟁이 돼가지고 싸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면이 있죠. 그런 부분이 삼성전자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뭐냐면은 그 지금 워낙 이제 그 수량이 많잖아요. 수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TSMC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삼성으로 흘러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그 수요를 TSMC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는 할 수 없는 부분은 삼성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약간 또 삼성의 리스크라고 지목되는 게 그 사실 삼성이 파운드리만 하는 게 아니라 팹리스도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쪽에 물량을 몰아주기가 다른 맞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또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파운드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순수 파운드리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가 하는 파운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그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 파운드리입니다.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객과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의뢰하면은 만들어 주기만 하면 돼요. 서로 이제 뭐 협력해서 같이 잘하면 돼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다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설계도 하고 있잖아요. 팹리스 자체적으로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 고객인 팹리스 회사에서 삼성의 디자인을 맡기게 되면 이 디자인이 뭐 삼성의 팹리스 사업에 넘어가면 또 똑같은 걸 만들 수 있겠죠.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게 업체들이 약간 불안해하는 거죠. 고객들이. 혹시나 내가 설계 자산을 넘기면 삼성에서 또 복사해가지고 또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를 별도 회사로 분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거든요.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별도 회사로 분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성도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삼성 내부적으로는 분리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겠다는 방침이 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여러 가지 또 이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파운드리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사업부에서 자본을 대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별도 회사로 또 나눈다는 거는 또 다른 어떤 이점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별도 회사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방침이 있는지도 모르죠. 사실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그 분사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그래요? 분사하면 막 주가 떨어져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그거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이제 분사를 한다는 거 자체는 고로 이제 그걸 상장시킨다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그 스토리를 싫어하는데
뭐 사실 또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파운드리 펩 투자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서 지금 뭐 그냥 그 자체로 자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서 당분간은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예. 아무튼 내부적으로는 뭐 이렇게 분할 안 한다 이렇게 방침을 쓴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일장일단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예. 뭐 TSMC 워낙 수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약간 좀 그 팹리스를 겸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다른 팹립 서체들이 경계하는. 그렇죠. 그래서 애플도 상당히 경계하잖아요. 그래서 안 맞겠잖아요. 웬만해서는 다 TSMC에 몰아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냥 단도직입 쪽으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쫓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쫓아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3나노에서 이제 GAA 방식을 만약 성공해서 잘 기술적으로 훨씬 낫다라고 판단이 되면 더 시장을 더 뺏어 오겠죠.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기술입니다. 기술. 어느 기업이 더 기술적으로 앞서가느냐.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뭐 삼성에 이제 고위 임원 하신 분이 얘기하는데 뭐 삼성 파운드리 그냥 1등 안 해도 된다. 그냥 2등만 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왜냐면 일단 2등만 해도 그 포션이 엄청나거든요. 사실 TSMC가 지금 점유율이 50%가 넘잖아요. 그렇죠. 삼성은 지금 20%가 안 돼요. 근데 뭐 2등을 하다 하더라도 한 20, 30%만 돼도 그럼요. 어마어마한 거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시장이 파운드리가 제가 또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 신문 봐도 파운드리 성장률이 1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팹리스라든지 이런 데 두 배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시장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 시장을 삼성하고 TSMC에서 한다면 엄청난 혜택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사실 삼성전자가 TSMC를 제치고 1등 아니야. 뭐 사실 그거는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누구라도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죠. 사실 삼성이 그런 GAA 그 공정을 잘 개발해서 기술적으로 뭔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점유율 격차는 줄일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국내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회사가 있는데 AD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이 같이 하기로 됐거든요. 그 정도 경쟁력 있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국내에서는 넘버원이고요. 그리고 또 앞서서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삼성전자와 TSMC 양간 구도였지만 최근에 또 인텔이 또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원래 이제 10나노 이하 공정은 인텔도 사실상 이제 힘들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팻 겔싱어라고 해서 그 예전에 인텔의 CTO 출신 그분을 이제 CEO로 영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의 그 반도체 전쟁을 선포하는 상황에서 TSMC와 삼성전자를 좀 자국으로 끌어들이고 하지만 또 여긴 또 다른 나라 기업이니까 자국에서 또 하나의 기업을 키워야 된다는 차원에서 인텔 쪽을 약간 좀 서포트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인텔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그런 경쟁의 그런 구도에 포함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삼성전자가 TSMC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 될까요, 인텔이? 일단은 그 인텔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원래 파운드리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재시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인텔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위기에 많이 봉착했잖아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미세화 공정의 어떤 진척이 없었다든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한때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또 다른 뭐 특별하게 뭐 예를 들면 뭐 모빌러티 이쪽 외에는 특별한 수익원이 많지 않아 미래 먹거리가 하다 보니까 파운드리는 엄청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성이 보장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물 만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진출 선언했고 제가 어제 또 신문 보니까 2025년 그때 2나노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딱 보면은 지금 현실을 한번 보면 일단은 그 미세 공정에서 인텔은 TSMC나 삼성에 뒤졌어요. 뭐 보면 한 내가 보기에는 한 2년 이상은 뒤진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그 중고업체랑 비슷하네요. 뒤졌습니다. 지금 뭐 7나노 지금 개명해가지고 약간 이름 바꿨는데 그게 한 4나노 정도 됩니다. 그죠? 그걸 지금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내년이나 내후년 할 텐데 지금 뭐 4나노는 뭐 삼성이라든지 TSMC 거의 뭐 양산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이상 뒤진 거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EUV 장비를 아직 도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 도입할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TSMC하고 삼성만 해도 지금 EV 장비 모자란다고 난리인데. 그렇죠. 네. 얼마만큼 이제 EV 장비를 또 부여할 수 있느냐. 지금 뭐 내부에서는 뭐 협력이 잘 됐기 때문에 금방 도입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잘 될까? 그런 문제가 좀 제가 좀 퀘스천이 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제대로 들어온다 그러더라도 일단은 이게 금방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삼성도 애먹었어요. 수율을 맞추고. 네, 수율 맞추는데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부는 네네. 아마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수율이 많이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몇 년은 또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인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앞서 있지만 그런 과정을 다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나게 또 가만히 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계속 미세와 계속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같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쉬고 있다라면 금방 쫓아가겠죠. 네네. 근데 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러니까 계획대로 한다라면 분명히 위협이 될 겁니다. 5년 있다가 네. 뭐 4, 5년 있다가 네. 될 텐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게 계획대로 된다라면 위협이 될 수 있죠, 물론. 근데 이제 모든 게 말처럼 된다라면 제가 방금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계획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삶을 살아보니까. 그렇죠.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제가 이제 또 생각이 드는 게 그 인텔 같은 경우는 예. 사실 종합 반도체 업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CPU나 그쪽 부분에서 또 팹리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약간 좀 비슷한 그런 좀 아킬레스건? 예.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팹리스 업체들이 과감하게 인텔에 맡기기 좀.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겠죠. 예. 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예. 뭐 사실 근데 그게 꼭 나쁜 것만 아니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왜냐면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그 TSMC보다 좀 난 게 뭐냐면 지금 종합 반도체 다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팹리스도 하고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볼 수 있는 시각이라든지 고객의 아. 어떤 이해도가 높아요. 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네네네. 네. TSMC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예. 종합적인 어떤 판단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네네. 예. 그 부분은 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도 나온 얘기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에 대대적인 투자를 이제 예, 예. 단행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예. 있어요. 그래서 뭐 예. 맨 처음에 뭐 오스틴 나왔다가 또 테일러 예. 나왔다가 예, 최근에 그렇죠. 뉴욕주 얘기도 막 나오고 하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여기다 투자를 할 건데 예. 그렇다면은 뭔가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 분명히 장비 수요가 늘고 예. 그다음에 그 공장이 완공이 되면은 예.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예. 또 소재도 많이 수요도 늘 것 같은데 예.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예.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예 저는 일단은 가장 이제 먼저 필요한 게 장비거든요. 네네. 근데 장비 업체들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SMS하고 원인을 좀 많이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예 예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SMS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지분이 삼성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네. 계열사예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 반도체 장비 살 수밖에 없죠. 예전에도 그렇게 다 샀어요. 당연히 살 수밖에 없겠죠. 네네네. 그다음에 원익 같은 경우도 지분이 3.8%인가 들어가 있어요. 네, 삼성이 지분 투자한 기업 예, 예, 예.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아요. 아. 예. 하니까 안 살 이유도 없죠. 물론 이제 그 어떤 기술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안 사겠죠, 당연히. 같은 뭐 계열이나 뭐 네네. 같은 회사라도. 네네. 근데 이제 기술도 괜찮아요. 그러면 당연히 밀어주겠죠. 예. 그러면 만약에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그러면 우리나라 그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장비를 만들어서 그럼 수출을 예. 하고 그렇게 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겠죠. 예전에 그 원익 같은 경우도 중국에도 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면은 뭐 예. 미국에 법인이 있다라고 예. 한다면 예. 뭐 근데 그 법인 이제 판매 법인인지 아니면 생산 예. 법인인지가 중요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예. 지분 투자한 기업들이 좀 몇 개 있긴 하거든요. 예. 예. 뭐 캐시텍도 뭐 한 것 같고 예. 네. 그런 회사들이 아무래도 우선권을 갖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최근에 그 앞서서도 이제 미세화 공정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서 네. 이제는 그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한 1억 정도 투자를 하면 이만큼 진보를 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 이만큼 또 진보를 하기 위해서는 1억이 아니라 막 2억, 3억 네. 이렇게 그렇죠.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네. 상황이 네. 왔기 때문에 네. 이게 뭔가 미세화 쪽에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네. 그 부분보다도 네. 최근에 약간 후공정 그쪽에서 맞습니다. 패키지
예, 이런 쪽을 좀 강화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AP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메모리 반도체를 같이 해서 이제 패키징을 한다든지 예. 그런 기술이 뭐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이 부분이 사실인지.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패키징 하는 거는 일단은 그게 예전에는 메모리 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네네.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은 또 얘기가 달라져요. 아. 예, 복잡해집니다. 예, 훨씬 더 기술적으로 많이 진보된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패키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메모리보다. 하다 보니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 패키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팹리스 같은 경우도 패키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주문할 때. 예. 왜냐하면 패키지에 따라서 성능이 더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인텔도 마찬가지로 그런 패키지 능력을 하기 위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모든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혹시 뭐 이걸로 인해서 그런 패키지 단에서 수혜를 볼 만한 그런 기업들이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다 혼자서 하다 보니까 네. 뭐 그런 수혜 기업들이 많지 않았죠.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이렇게 분할이 많이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삼성도 많이 이제 외주를 줍니다. 그러니까 패키징은 또 네. 다른 회사에 많이 주게 됩니다. 어쩔 네. 수 없이. 왜냐면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그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세이프라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 있잖아요. TSMC 하는 것처럼 똑같이 네.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 세이프가 그러면 뭐 이렇게 약간 뭐 상생 그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게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파운드리가 특히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 그 생태계가 중요합니다. 그 TSMC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생태계를 잘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EDA Alliance라든지 IP Alliance라든지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그다음에 패키징 회사라든지 네네. 이런 회사들이 다 전문적인 회사들이 다 있어요. 따로. 하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을 다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너지가 나고 서로 다 잘 되는 거거든요. 그 삼성이 예전에 그런 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그런 세이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한 기업에서 모든 걸 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는 기업들을 끌어오는 거죠. 그 분야에. 그래서 이제 서로 상생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패키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업체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하는 회사가 일단 엠코 테크놀로지도 얼마 전에 지금 파트너가 됐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할 거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패키지 업체들 분야에 상당히 많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네페스라든지 테스나 예. 뭐 이런 기업도 예. 포함이 되고. 예. 예, 테스나는 주로 테스트 쪽 아, 많이. 테스트 쪽이고. 예.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오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다음에 뭐 하나 마이크론인가요? 뭐 아, 그 회사도 있고 많이 있죠. 예. 그다음에 SFA 반도체라든지 네페스 뭐 이런 회사들 다 수혜를 어느 정도 볼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많이 이제 엘비세미콘인가 그 회사도 그쵸,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 회사도 지금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네페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차피 이제 삼성에 맡길 거기 때문에 맡기면 이제 또 이제 그런 물량을 또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예. 이거 사실 뭐 주가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예. 확실히 이런 쪽에 이제 좀 뭔가 비즈니스가 집중되고 예. 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뭐 봤을 때는 예. 사실 지켜볼 만한 그런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그리고 이게 이제 작성하신 책이 4차 산업혁명시대 반도체 비즈니스라고 예. 작성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가 사실 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예. 그 4차 산업의 쌀 예.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예. 소재가 되어버렸는데 예. 꼭 알아야 되는 대표기업 아, 뭐 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당연히 이제 뭐 예. 들어갈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글로벌 그런 예. 뭐 투자 시대이기도 하고 하니까 예. 꼭 이 기업? 이 기업은 꼭 알아야 된다. 세 개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기업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ASML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 주목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아마 경쟁사가 없을 겁니다. 거기가 네. 왜 이렇게 잘 만들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그 얼라이언스를 잘했어요. 그 반사골 아~ 있잖아요. 그 자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랑 네. 협력 관계가 돈독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 회사를 꽉 잡고 있으니까 다른 데서 못 들어옵니다. 예. 확실히 좀 그런 함께 성장하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모든 비즈니스가. 그리고 또 이제 그 4차 산업 중에서도 가장 이제 성장률이 큰 그러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뭐냐면 자율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 이게 상당히 지금도 뭐 부족한 상황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시장이 가장 그 성장률이 큰 시장인데 그쪽 시장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엠코 테크놀로지 아까 패키지하는 회사도 그쪽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회사거든요. 그쪽이 가장 강한 회사입니다. 네네네. 예. 예. 그 다음에 텔레칩스라는 패미스 회사도 그쪽으로 아. 상당히 강한 회사고요. 우리나라 예, 그건 패미스, 이제 패미스 업체.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다면 디자인 하우스 중에 지금 이제 국내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회사가 있는데 AD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예, 네. 그 회사가 이제 그 원래는 이제 TSMC 같은 파트너였어요. 근데 이제 네네. 얼마 전에 그 파트너를 깨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 붙었습니다. 아. 예. 기술력이 상당히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예. TSMC와 일을 했겠네요. 예, 그렇죠. 어. 예. 검증된 회사죠. 아. 그래서 이제 삼성이 같이 하기로 됐거든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전이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네. 그 정도 경쟁력 있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국내에서는 넘버원이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팹리스 기업이 보면은 몇 개 안 돼요. 지금 한 100개 같이 안 되거든요. 네네. 지금 그나마도 지금 막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막 전향하고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사이즈가 있고. 다 작더라고요. 예, 네, 다 중소기업이고 상장된 기업이 불과 20개, 20몇 개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디자인 하우스도 팹리스에 속하긴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업종은 이제 팹리스에 들어가긴 합니다. 정확하게 그 디자인 하우스와 팹리스의 차이가 아, 잘,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면 네. 뭐냐면 일단은 그 디자인 하우스는 그 팹리스하고 파운드리 중간에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 팹리스가 설계를 하면 그걸 이제 파운드리에서 바로 그걸 가지고 이제 생산할 수 없어요. 이걸 이 파운드리에 맞게 다시 이제 그려야 됩니다. 디자인을. 아. 그걸 이제 해주는 회사입니다. 약간 리폼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나요? 예, 예. 그리고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주로 이제 디자인 하우스들이 영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 영업하지 않아도 디자인 하우스에서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삼성이랑 해줄게 일로 와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파트너십이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 우리나라 보면은 디자인 하우스가 이렇게 경쟁력 있는 회사가 별로 없거든요. 몇 개 안 됩니다. 아.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다소 지금 또 규모를 키우고 있거든요, 회사가. 하다 보니까 그 회사가 앞으로도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게 말씀하신 거는 약간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경쟁력 있는 좀 자금 기업을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이게 뭐 사실 뭐 경쟁력이 있는 거랑 또 주가랑은 약간 좀 별개의 문제가 있을 수 예,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만약에 진짜 투자를 하신다면은 참고를 하셔서 뭐 다른 네. 것도 이제 분석을 해보시고 네. 뭐 의사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교수님 모시고 그 반도체 비즈니스 업계 동향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현업에 계시다 보니까 일반적인 시장에서 알 수 없었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의외로 이제 알짜 그러니까 뭔가 현업에서 봤을 때 기술력이 있다라는 기업들도 또 몇 군데 말씀해 주셔서 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그 최근에 저술하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그 반도체 비즈니스 단으로 상세하게 그 어떤 비즈니스가 있고 또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기업은 무엇인지 뭐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걸 보고 반도체 투자자라면은 한 번씩 읽어보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